2004년 11월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캘리포니아 근해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감지했습니다. 이 비행물체는 알약처럼 길쭉했으며 해면 위와 2400m 상공까지 상승과 하강을 빠르게 반복했지만 엔진이나 프로펠러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은 F-18 전투기를 출동시켰지만 전투기가 접근하자 이 물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미 순양함 프린스턴호의 레이더에 이 비행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때 프린스턴호는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2015년 미 해군 전투기 슈퍼원이 조종사 라이언 그레이브스 중위는 바다 위 15m 상공에 떠 있는 약 12m 길이의 흰색 팽이 모양 물체를 발견합니다. 중위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 물체는 한동안 한자리에서 정지 비행을 하다가 순식간에 전투기 스크린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외계인과의 접촉설, UFO의 존재, UFO 비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뉴욕타임즈가 미국 국방부의 UFO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폭로하고 유력 언론 기관들이 UFO 관련 의혹 증거들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2020년 세계의 UFO 관측 영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같은 해 12월 미국 의회는 국방부와 정보당국에 UFO와 관련된 모든 비밀 정보들을 180일 이내에 공개하라는 정보수권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25일 미국 국가정보국은 UFO의 예비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UFO는 진짜로 존재했을까요? 미국 국가정보국은 기존의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명칭 대신 UAP, 미확인 공중현상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정보당국에 총 144건의 UAP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80건은 여러 센서를 통해 관측된 매우 신빙성 높은 보고입니다. 보고된 UAP의 사례 중 오직 단 한 사례만이 크고 바람이 빠진 풍선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사례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습니다. 특히 21개의 보고서에 나타난 18건의 사례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첨단 기술을 나타냈습니다.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지하고 있거나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고 급격하게 방향을 튼다거나 추진기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등 범상치 않은 이동 패턴이나 비행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UAP 사례들은 한 가지로 해명할 수 없으며 다섯 가지의 가능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클러터입니다. 조류, 벌룬, 여가용 드론, 비닐봉지 등의 공중에 떠다니는 부산물들이죠. 두 번째는 자연현상입니다. 빙정, 연무, 적외선 레이더에 잡히는 온도 변동 현상 등일 수 있죠. 세 번째는 정부와 국내 산업의 비밀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비정부 기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의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에 네 개에 속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외계인의 UFO 등이 이곳에 속하게 되죠. 보고서는 UAP 사례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아쉽게도 외계 우주선이라는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UAP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는 점은 밝혔습니다. 또한 그것이 비행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분명히 위협할 수 있으며 정확한 분석 수집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비 보고서인 만큼 정식 보고서에는 더 정확한 분석이 포함될지 기대됩니다.